내 이름은 차탄! 산 위의 호수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노랫소리! 노래의 정체는 옛날에 살던 수룡이었어! 갑옷들 덕분에 가족을 잃어버린 수룡을 도와줄 수 있었지! 호수에서 생긴 일도 멋지게 해결! 갑옷 역시 최고야! 나쁜 글을 쓰지 마! 어머! 드라마 할 시간이잖아. 차산 형사님, 이번 경찰의 날에 우수경찰로 뽑힌 걸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으신가요? 먼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제 아내 전다의 여사, 아들 차탄, 그리고 바둑이와 팽토킹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뭐야, 드라마 할 시간에 웬 경찰 아저씨? 오늘은 경찰의 날 특집 방송 때문에 드라마는 쉽니다. 드라마를 안 한다고? 아우, 열나! 아, 정 기자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전국에 있는 악당 및 범죄인 여러분, 나쁜 짓을 하면 저 차산 형사와 경찰들이 모조리 잡아줄 테니 얼른 자수해서 착하게 사세요. 드라마 못 본 것도 화나는데 약까지 올려? 차산 형사라고 했지? 두고 봐, 후회하게 될 거야. 와, 이게 다 뭐야? 차 형사님 팬들이 보내온 겁니다. 정말? 아이, 뭐 선물까지. 어? 목동에서 이수민 학생이 보내온 거네? 우와, 초콜릿이잖아. 우와. 우와, 이건 제주도에서 보내온 한라봉인데요. 응? 아? 이건 우가바 씨가 보내온 거네? 우가바면 외국인인가? 차 형사님, 괜찮으세요? 인기가 많으니까 이런 장난도 치고 좋다 좋아. 인터넷은 어때? 차 형사님이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뉴스 기사에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요. 차산 형사처럼 못생긴 경찰은 우리나라의 창피? 아니 내가 왜 못생겼어? 우리 엄마는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하는데. 범인 잡을 때 방귀를 뽕뽕 뀌어서 잡는다고 별명이 방귀 경찰 뽕뽕구리? 아니 누구야? 누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 그래? 아닙니다. 차산 형사님은 정말 잘생겼고 방귀도 안 뀝니다. 방귀뽕 발꼬랑 차산? 차를 사서 차산이냐? 차산 파. 댓글 하나 달았더니 나쁜 글이 수백, 아니 수천 개나 올라오는데요? 왜 다들 날 싫어하는 거지? 댓글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지 모를걸? 그건 내가 만든 인공지능 댓글 로봇 옥토고가 있어서지. 아빠 축하해요. 아저씨 저도 축하드려요.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차 형사님 기분이 안 좋으셔. 사람들이 아빠 기사마다 나쁜 댓글을 달아놨어. 그것도 수천, 아니 수만 개씩. 네? 수만 개나요? 나 참, 차 형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데 칭찬은 못 해주망정 나쁜 댓글이나 올리다니. 오랜만이군 차탄. 오늘은 무슨 음모가 있는 거지? 뭔? 누가 인터넷에 아빠에 대해 나쁜 글을 올리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줄 수 있을까? 그런 일이라면 내가 최고지. 나쁜 댓글 추적 임무 접수. 이 메시지는 3초 후에 사라진다. 3, 2, 1. 정말 보는 한결 같다. 칭찬으로 생각하지. 그럼 시작한다. 무선 인터넷 작동 와이파이. 인터넷 접속 성공. 나쁜 댓글 추적 시작.
이럴 수가. 이 많은 댓글이 한 군데서 올라오잖아. 뭐라고? 어딘데? 시내에 있는 건물이야. 빨리 타. 아직 멀었어? 거의 다 왔어. 아니, 이건 또 뭐야? 몸이 움직이잖아. 그렇군. 녀석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댓글을 다는 거였어. 하지만 어림없다. 나 최고 스파이 보온을 피할 순 없지. 됐어. 바로 저 앞이야. 아무도 없는데? 아니야, 분명히 이 근처에 숨어있어. 차탄, 친구들 좀 불러줘. 응, 알았어. 로카몬! 잘 있었느냐, 차탄. 이렇게 자주보다 정이 들겠구나. 킹가이즈 웃을 때가 아니야. 이 근처에 차탄 아빠를 괴롭힌 녀석들이 숨어있는데 같이 좀 찾아줘. 그래, 알았느니라. 킹가이즈, 이글 모드! 차탄 아빠를 괴롭힌 사람을 찾아! 출발! 이상하군. 분명히 전파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혹시 땅으로 숨은 거 아니야? 아니면 하늘로 솟았든지. 혹시 저거? 응? 줌 카메라 작동. 잠깐, 저 기구 안테나가 달려있잖아. 킹가이즈, 저 기구가 수상하다. 알았어, 내가 가볼게. 댓글을 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겠지? 아무리 추적해도 못 찾을걸? 아웅! 우후! 영미한데? 진짜 못 찾을 뻔했잖아. 누가 말한 거야? 저게 뭐야? 난 하늘의 제왕, 킹가이즈 이글이다! 글로 미사일 발사! 널 만든 난 역시 천재라니까. 응? 네가 차산 형사님 기사에 나쁜 댓글을 달았구나. 어머, 내가 한 거 아니야. 이 인공지능 댓글로 본 옥토고가 한 거야. 옥토고? 누나 로봇이네? 옥토고, 친구들한테 네 실력을 보여줄래? 말도 안 돼. 내가 저런 돌 따위를 못 피하다니. 이 인공지능 옥토고는 네가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알고 공격하거든. 옥토고, 없애버려! 도와줘, 킹가이즈! 앞이 안 보여! 킹가이즈! 어쩌나,
모서리가 물에 빠져버렸으니. 나는 바다의 제왕 킹가이즈 샤크. 어? 뭐야 저건? 받아라 아쿠아 캐논.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하나 봐. 어? 차 형사님 나쁜 댓글이 전부 사라졌는데요? 어? 뭐? 정말? 어디? 와 진짜 다 사라졌네. 그런데 이 댓글은 뭐지? 어린이들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항상 열심히 일하는 차산 형사님, 형사님이 저희 아빠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빠 파이팅. 탄이가 썼나봐요. 그래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나쁜 댓글 수백 아니 수천 개가 달려도 난 괜찮아. 자 모두 범인 잡으러 출동. 네 알겠습니다. 어? 우리 아빠 최고. 아 뭐지 이 낡은 조각 공원은? 어느 조각가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공원을 수리해달라고 하시네. 수술을 앞둔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시대. 좋아 가봇 모두 나와서 도와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픈 친구를 응원하는 거야. 조각상 도둑이 방해해도 끄떡 없다고. 헬로 가봇 다음 이야기 조각공원에서 생긴 일 다음 화도 다 같이 헬로 가봇. 내 이름은 마이티가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의 갑옷 시사대 계획.